이곳은 북립대전현충원입니다. 지난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고 최상병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원하던 해병대원이 된 최상병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상병이 왜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야만 했는지 PD수첩이 사고 당일 현장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때가 꽤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인데 신랑이 먼저 일어나서 야, 여기 사고 났다고 여기 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 지역 그곳에 해병대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날 대민 지원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최상병 사건. 그때 함께 물에 빠졌던 장병 중 한 명이 그녀의 아들입니다. 지난 7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약 12배의 큰 비가 쏟아진 경상북도 예천군.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사단도 예천군 지역 대민 지원을 나섰습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 부대에서 챙겨온 건 삽과 갈퀴, 고무장화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떨어집니다. 장병들은 삽과 갈퀴로 바닥을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최상병과 생존 장병이 수색 작업을 맡은 내성천의 보문교 인근. 옆에 동기가 먼저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머리까지 쑥 들어갔대요. 옆에 동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그 갈퀴 같은 거를 들고선 들어갔었나 봐요. 걔한테 주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동기가 빠지고 내가 건지려고 할 때 최상병도 그 친구를 같이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선임을 구하려고 최상병이 다가가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살아남았고 최상병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일병이었습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후 해병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다리 위에서 물 위를 살피고 보트와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내성천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아니야,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 이 녀석이 불살이 세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면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아우 애도 맞네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살냐고요. 여러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상병을 찾는 수색 작업은 야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밤 11시 7분경 실종 장소로부터 약 5.8km 떨어진 곳에서 최상병이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진 최상병. 익사로 인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해병대 1사단에서 고 최상병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장병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엄마, 안 돼,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그날의 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했을까? 7월 15일 해병대 1사단에 경북재난청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 17일 해병대원들이 예천 대민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날입니다. 당시 최상병이 속한 중대 단체 대화방을 보면 대원들은 출동 당시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병들은 대민지원 업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복장에 신경 쓰라는 사단장의 강조 사항이 전달됩니다. 이에 바로 최상병이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한 장병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얕은 물가에선 장화를 신고 수색하는 게 문제되지 않지만 물속에선 이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최상병이 속한 중대 대화방에서 장화 착용을 우려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장화 착용 지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장병 5명이 물에 빠지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병 1사단 자원집결지에서 사전론의 당시 소방본부는 수중수색을, 해병대는 수변수색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병대에 안전유의사항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세부 업무 협조와 안전유의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수해 현장에서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은 구명장비를 철저히 갖췄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하는 보고사진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던 사단장. 한편 포병대대 간부들에겐 포병들의 태도와 비효율적인 수색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방에서 사단장이 숙소까지 와서 질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당시 포항이 이제 물바다 됐을 때 네네. 해병 1사단이 네. 상륙 돌격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수해 복구에 큰 기여를 했고 네.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 대통령의 뭐 스타일을 구겼다고나 할까? 또 약간 그 수해 복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올해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도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임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언론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복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구명조끼 3,400여 벌을 이미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의 지적과 압박 때문에 포병 대대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린 것 같다는 중대장들의 공통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매뉴얼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힌 해병대.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대민지원 유형별 안전대책과 현장 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PD수첩에 답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9일 후 임선근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90여 명 해병대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약 980장의 사건 조사 기록,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안전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면 군은 초동조사 후 곧바로 관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상병 사건 기록이 수사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어가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기록 이첩을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장관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해병대 공보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대변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의견을 들은 후 결재 서명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약 2시간 앞두고 돌연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국회 보고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당시 박 대령과 5차례 통화를 했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결재 서명을 한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박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을 호출합니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그 후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하기로 한 8월 2일 박 대령은 이첩 출발 사실을 알리려고 사령관실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지 약 20분 후 사령관으로부터 박 대령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일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도착한 경북경찰청. 도착하고 약 3시간 20분 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알려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갔습니다. 사건 기록 회수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근거는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했다는 것.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후 절차대로 이첩했다는 입장.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가 지연된 채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져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서명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죠.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건 전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장관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지시를 듣고 해병대에 전달한 부사령관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과 이첩하는 내용을 두고 다섯 차례 통화했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의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두 명의 중령과 준위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박 대령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당시 해병대 수사단원 두 명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저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사건 두고 외압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장관님 뭐 외압 들은 것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지시신가요? 잠시만요. 주장했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빼라고 지시한 건 장관님 직접 지시하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번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 검찰단의 수사 요구에 출석은 했지만 진술서 외의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박 대령의 진술서, 그 안에는 VIP, 즉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박 대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장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VIP 언급 이후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포항 수해 복구 작업에 공을 세운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해병대 장병들을 치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지역의 수해로 고심이 컸던 윤 대통령의 상황에서 임 사단장의 성과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2일 후인 7월 21일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요청해 수사 계획서를 받았다는 것.
저도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계획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세 차례에 걸쳐 고 최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실장님, 피디수첩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안보실에 정말 개입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세 차례 수사보고서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요청하셨나요? 국가안보실 외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중 임성근 사단장 및 3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채 사실관계만 적시됐으며 하급 간부는 혐의에서 제외되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대대장 2명은 사고 당시 안전 문제에 대해 상부에 건의했던 현장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조사 기록이 몇 번의 이동을 거친 후에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36일 만입니다. 지난 9월 1일 해병대 동기들과 군사법원 앞에 나타난 박대령.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심경이 어떠신가요? 곧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박대령이 법원에 들어가고 약 7시간 후 부각된 거 맞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명령에 따르고 전우를 위해 위엄을 무릅쓰다 20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지만 진정한 해병대원으로 살다 간 고 최상병.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